출전입니다. 1차전 역대는 2차 듀얼 토너먼트의 마지막 대결이기도 해요. 자, 박정석 선수 입장에서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 오랜 기간 자신을 쉬게 만든 장군이 꺾고 살리고 다면서 제대로 된 영웅의 귀환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꺾으면 돼요. 반대로 영보성 선수는 박정석 선수 한번 꺾고 그 경험이 있어요. 자, 박정석 선수 다시 한번 꺾을 수 있는 기세가 연보성에게 있습니다. 과연 한 장 남은 티켓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네, 최종 진출전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5시 진영이에요. KTF의 박정석 선수입니다. 박정석 선수의 프로토스. 자, 그리고 11시. 네, 나가죠, 바로. 네.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옆. 나가네요. 오, 그러네요. 일단 나가는데. 가네요. 네. 야, 이럴 때 은근히 한번 해주는 저런 어떤 치즈노 씨가 예, 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프로브가 진짜 네, 빨리 진짜. 나갔어요. 아, 마지막 스타리그 마지막 티켓이야. 과하게 한번 해봐야지. 아, 근데 확실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보성 선수도 지금 혹시 벌써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는구나. 굉장히 전진해서 지금 팔런을 지었어요. 벌써 왔을 리는 없는데 지금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나요? 자, 그런데 지금 내려오면 보죠. 근데 박정석 선수의 전진 게이트는 예, 알고도 못 막는 예, 이런 느낌일 때가 또 막히다가 가다가 거기까지는 또 안 갔어요? 안 갔나요? 야, 은근히 애매해. 취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못 그러네요. 봤어요. 예, 이거. 그러면서 입구 쪽 서플라이 디포로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연보성 선수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그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찰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입구가 틀어 막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많고요. 자, 게이트웨이 좀 있으면 완성돼요. 근데 진짜 잘한 베럭스도 약간 미세한 타이밍이나마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막았죠. 네. 안 막았죠. 한번 들었다 내려야 되는데요. 자, 프로브가 또 그 역할을 해줬고 네. 아, 그러면서 지금 SCV가 은근히 내려오네요. 지금 내려와요. 은근히 SCV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입구 막는 위치에 베럭스 못 이제 한 봤어요. 거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저거라면 SCV가 나와가지고 파일런에 붙어도 됐었거든요. 네. 다수의 SCV를 동원해서 파일런이나 또는 게이트웨이나 공격해서 파괴하는 플레이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그러게요. 네. 또 자, 이거 박정석 진로 눌렀죠. 아, 이거 조금 완성. 있으면 나와요. 조금 있으면 예. 나와요. 완성되자마자 베럭스 완성되자마자 어딘가 벙커를 짓는다 해도 이걸 입구에 지어야 되는지 본진 네. 센터 옆에 저거. 지어야 되는지 아, 이 아예 입구 안 맞고 질러 나왔어요. 질러 나왔어요. 베럭 옆에다가 베럭만 안, 어떻게든 완성시키자. 거기에 네, 어떻게든 완성시키면 베럭 옆에다 서플을 만들면 그 사이 왔다 SCV 하나도 결국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다 바로 베럭 옆에다가 서플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머리는 왔다 갔다 하고 질럿은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질럿 하나 들어왔어요. 프로브도 여전히 네. 살아있고요. 아, 그런데 파일런으로 또 거기를 혹시 포지를 만들어요. 캐롤러시까지 아니면 실드 배터리도 급한 김에 만들 수 있고요. 자, 머리 하나는 나왔습니다만 체력 많이 빠졌어요. 아, 프로브가 잡히면 안 되죠. 오, 안쪽에서 지금 프로브 약간 프로브 터졌어. 터졌나요, 프로브? 아, 잡혔네요. 잡혔어요. 그건 캐롤러시나 실드 배터리 러시를 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프로브였는데. 자, 그러면서 질럿 한 기는 더 안 나오고 있죠. 아, 본진에 올라갔던 질럿 잡혔어. 아, 두 번째 질럿 네, 이제 네. 왔네요. 근데 지금 저 머린들 둘 다 한 방짜리거든요. 아, 벙커였어요. 네, 벙커도 완성되고요. 예. 진짜 무섭네요. 대박이네요, 정말. 자, 결과적으로 머린 하나 잡았습니다만 질럿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잡히죠. 연보성 선수 지금 혹시 그 리파이너리는 올렸습니까, 지금? 자, 전진 게이트 올리지 않아도 되는 급할 것까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드래곤이 바로 올 것 같지도 않고 파일론도 하나 어차피 연보성도 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벙커에 들어가서 벙커 안에서 견제 사격 해주고 있는 머린들이 전부 아까 전에 질럿한테 두 대씩 맞은 머린들이에요. 그렇죠. 예, 나와서 뭐 이러고 해보려고 하다가 한 대씩 맞은 그냥 죽은 저쪽을 서플라이즈 막아놓고 네. 이 연보성의 감각 머리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질럿 하나 더 들어왔어요. 자, 전진 게이트이기 때문에 질럿은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보성 선수도 박정석 선수 본진 정찰하죠. 아, 저건 전진 로보틱스가 맞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 네. 위치면
저 진짜 수비력은 진짜 가공할 만한 수비력이네요, 진짜. 웬만한 상황에서도 절대 연보성 선수 흔들림이 없어요. 자, 질러 2기까지. 아직까지도 연보성 선수 본진 쪽에는 박정석의 네. 질럿이 있습니다. 아, 맞네요. 전진 로보틱스 예. 맞네요. 아, 연보성 선수 예, 여전히 위기이긴 위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질럿들이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복화하죠. 예, 팩토리는 지금 아직도 예, 일단 뭐 게스도 아직 백을 지금 지치지 못한 상황이겠죠. 자, 질럿 3기까지 됐어요. 자, 3기쯤 되면 달려들 수 있죠. 머린 하나. 야, 박정석, 예. 박정석, 원래 박정석 선수 출신 성분이 뭡니까? 예. 팀플토스 아닙니까? 예. 예, 질럿으로 머린 상대하는 거. 예, 봐가지고 질럿 잃지 않으면서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 예, 확들이 되면 이건 싸워갖고 이기겠구나 싶은 상황. 이런 거 판단이 또 발군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자, 연보성 선수가 아직까지, 급한 불을 끈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예. 지금, 박정석 선수의 2타가 또 준비되고 있어요. 나는 전진 게이트라서 조금 헝그리해. 그냥 2게이트 하고 있어. 마치 이런 느낌으로 SSU가 정찰했을 때. 파이브에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도망쳐주는 게 낫고. 아, 거기에 로보틱스, 포트베이까지 차근차근 짓고 있어요, 박정석. 예, 팩토리가 이제 가고 있네요, 이제. 아, 많이 늦습니다. 예, 지금 연보성 선수가 느끼기에는 박정석 선수도 그래. 예, 테크는 많이 느리니까. 근데. 그럼요. 자, 거기에 드래곤도 나와 있고요. 자, 전진에 있던 게이트를 먼저 깨는 연보성 네, 포지션이 되죠. 깨고 파일럿만 깨고 바로 달려가는 것도 하나의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연보성 선수가 박정석 선수의 의도만 알고 있다면 이거 아 박정석 선수인데 일단 막으러 가나요? 파일럿만 깨고 바로 이거는 리버 같은 게 아니라 질럿을 네, 일단 태우려고 네. 안 오면 태우러 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바로 들어오면은 그리고 질럿을 태워서 리버와 함께 아 캐논이 만들어준 시간을 벌었다면 이제. 리버에 올인해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 연보성 선수도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아요. 아, 파이어벳이 나 좀 앞으로 갈게. 막 이런 분위기죠. 네. 자, 일단 질럿에서 뒤로 일단 막아내고 있어요. 뒤쪽에 캐논이 만들어질 수 네. 있는 시간이. 연보성 이대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아주 정말 크게 당할 수 있는 상황. 캐논 자, 리버, 리버 나왔어요. 리버 나왔어요. 네, 소환된 소리는 나왔어요. 이러면은. 자원이 수급이 되죠? 뭔가 있나? 일단 연보성 선수 가보는데 네? 리버는 일단 떠났어요. 배 안에 먼지, 배 안에 먼지. 혹시 전지형 컴퓨터 찍어 봤나요, 연보성 선수? 저 밑에 터렛 있나요? 엔진형 배 밑에 터렛 있나요? 터렛이 있으면 몰라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있네요. 터렛이 있는데. 터렛이 있었어요. 그나마. 예. 연보성.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막을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도. 여기 시간 끌면서 탱크 나오면 막을 수 있어요. 리버밖에 안 왔기 때문에. 네. 예, 머린 포함해서 5킬이에요. 머린 포함해서 SCB는 3킬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급하게 돌아오는 연보성이에요. 네. 거기에 엔젤링 베이와 터렛을 만들어 놓은 센스. 정말 장군범군 두 선수 마지막 최종 티켓 갖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포스를 줍니다. 맞습니다. 아, 자, 터렛을 또 엔지니어링 베이로 살짝 감춰둔 그런 모습까지. 네. 이 중에 한 명이 떨어져야 한다니 참 예, 가슴 한켠이 진짜 점이 있는 듯하네요. 맞습니다. 예. 아, 특히 프로토스의 팬들, 박정석 선수의 팬들 많이 또 응원하고 계실 거고 그 반대로 연보성 선수 역시 팬들 많은데 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티켓 네.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터렛을 엔지니어링 베이로 완전히 이렇게 가둬놓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도 클릭이 안 되죠. 김동진 업저버가 열심히 클릭을 해봤으나 예. 예, 엔지니어링 베이밖에 잡히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셔틀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죠. 이 정도면 스피드업해서 리버 두 기 써도 되고요. 상당히 많이 시간 벌었습니다. 박정석 선수 오늘 전략적으로 아주 재미 많이 보고 있는데 멀티 하나 6시 멀티하고 안마당 멀티 바로 이어서 하면서 리버만 조금 성공해주면 바로 캐리어로 넘어가도 돼요. 지금 예, 리버 두 기째 이제 태우러 온 네. 모습이네요. 네. 네. 아마 스피드업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박정석 선수는 6시 확장기지 가져가죠. 예, 연보성 선수는 또 부지런히 뭐 컴셋 여기저기 이제 써주면서 예, 최대한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거기에 템플 아카이브까지. 야, 이거 리버에다가 다크 템플러 혹시 무기 일단은 우주 수비하면서 네. 뭐 엔지니어링 베이로 중앙에 있는 건물은 확인할 듯 하고요. SCB는 엄청 많아요 지금. 그리고 또 머린들을 초반에 많이 모아놓았고 저 스팀팩 머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 있는 것보다도 셔틀 운영하기는 더 힘듭니다. 근데 저 위치에 간 김에 서포트는 봤는데
서포트 베이는 보지 않았습니까? 로보틱 서포트. 근데 약간만 더 올라가면 템플 아카이브가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 물론 템플 아카이브는 본진이었나요? 있었죠? 아, 예. 예, 리버의 공격에 너무도 약한 바이오닉 병력들이긴 하지만 보다가라도 돌아가야 조금 리버 한방 쏘면요 붙이고 있는데. 네. 자 앞마당 가져가는 것은 박정석 선수가 더 지원을 시켰고요. 아, 자 다크 템플러까지. 네. 리버와 다크의 조합들하고 강력하겠는데요. 네, 거기다가 그냥 언덕 위쪽으로 올려갖고 다템을 쓱 걸어 들어가면서 네, 리버의 시선을 끌게 해놓고 다템이 쑥 가갖고 어디 주요한 위치에 있는 다크템플러 한 두기 정도라면은 터렛 하나 금방 깨고. 예, 홈셋이라도 파괴돼버리면 이거는 아 미리 하나만...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예, 하나는 걸어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는 바로 터렛 옆에서 바로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아 일단 중간에... 리버 내렸어요. 자 SCV 사냥부터 먼저 시작했고 뒤쪽에 다크 야... 들어갔어요. 자 자리 잡고 있는 탱크 하나부터 썰기 시작하죠. 자 양쪽에 탱크 아래쪽 거를 살렸어요. 아, 저 다쳤고 예, 못 죽였고 예. 자 살려서 다시 또 갑니다. 리버 여전히 살아있어요. 다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와 연보성 선수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느낌이 팍팍 오네요. 정말 괴롭거든요 저런 거 당하면은. 그럼요. 자 닥대플로 또 하나 그리고 협곡 따라서도 하나 또 가죠. 캔이 없다면 낭패죠. 근데 리버를... 이것도 은근히 변수네요. 네 잡혔죠. 이건 박정석 선수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네요. 네, 어차피 네. 지금 앞마당 멀티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캐리어 쪽으로 넘어가려면 앞마당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기껏해야 하이템플러가 좀 빨리 나오는 정도일 뿐인데 지금 협곡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진해오면 그럼 어떻게 막나요? 지상병력만으로 셔틀까지 잡히면. 아, 이건 게다가 정말 아쉽습니다. 게이트 하나에다가 전진 로보틱스는 금세 또 깨질 수 있는. 그렇죠. 네, 지금 캐논을 만들 때가 사실 아니에요. 자 이제 연보성 선수도 탱크 팩토리 늘리죠. 탱크까지 추가가 됐고요. 네, 여태까지 모아놓은 저 탱크 라인 지금 강성하죠. 지금 좀 더 재미를 봤어야 할 다크와 리버가 너무 호탄하게 죽었어요. 맞습니다. 뭐 다크 템플러야 뭐 그래도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그 리버 실은 셔틀이 되게 좀 어이가 없는 네. 실수였다고 보고. 아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듯한데 어쨌든 박정석 선수에게는 뼈 아픈 실책으로 네. 하나 쌓이는데요. 이게 미네랄 멀티 보험도 딱 들고 나가려고 하고 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프로토스가 앞마당 안 했으니까 네. 가스 한 통으로 뭐 할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5만 가지 테크를 다 탔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스가 지금 병력이 너무 적네요. 너무 적어요. 진출하지 못하죠. 네, 게이트웨이 숫자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질럿 발업도 돼 있고 템플러 뽑았으니 사이닉 스톰 업그레이드 눌렀겠고 거기다 리버도 뽑고 옵저버에다가 진짜 모든 것에 그 물론 뭐 스타게이트 테크트리를 제외하고는 자원 투자를 지금 다 한 그림인데. 그렇죠. 자 앞마당 쪽에는 탱크로 든든하게 수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박정석. 예. 이렇게 한 번 썼다고 해서 뭐 옵저버만 지금 계속 뽑고 있나요? 셔틀 리버 새로 뽑아가지고 셔틀 리버도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한 번 빈집을 들어가 준다든지 아니면 전투 자체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 팩토리를 벌처 넘기려고 벌처를 넘기려고 예. 완전 네 벌처 하나가 겨우 산 넘고 불 건너 정말 산 넘고 불 건너 겨우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잘나가 템플을 넘어 벌처가 왠지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쪽은 이미 그래도 멀티 하고 있는 것도 파악이 됐고요. 파악 정도만 하고 예 그 이 박정석 선수도 그 점은 아쉽긴 했습니다만 물론 뭐 예, 그 정도 위기를 넘기고 나서 멀티 하고 미네랄 멀티까지 하나 돌리면은 지형상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가야지. 너무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프로토스에게. 연보성 선수의 이 한 방의 병력이 협곡 따라 내려오는데 박정석 선수가 당장 저걸 막아야 되거든요. 하이템플러의 기적 같은 사이오닉 스톰 이거 하나를 믿어야 돼. 지금 화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요. 지형도 자. 도와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밀려요. 사이오닉 스톰. 자
대표도 지금 당장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중간에도 원석대기에 서가지고 몇 번씩 뒤져줬어야 되는데요. 아, 이거 이대로 탱크 하나 뒤쪽에 스톰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리버가 앞, 그래도 있어요. 별로 아프지 않은 스톰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렇죠, 뒤쪽에 그렇죠. 이야, 언덕에, 언덕에. 네. 네. 자, 그리고 리버가 또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감안하고도 이거 전투에서 남부에서 이겼죠. 아, 문제는 지금 지상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지상군이 네. 없어요. 네, 거기다가 연보성 선수는 이제는 어쨌건 탱크들 많이 다치긴 했습니다만 화력 발휘 자체는 할 수 있는 탱크들이 꽤 남아있고 거기다가 딱 집만 지으면은 벌처들이 쭉쭉 예, 생산되는 족족 전장으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긴 꽉 묶어놓고 마인 앞에 쫙 깔아놓고 7시 월트부터 제거해도 돼요. 아, 터렛도 하나하나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셔틀 움직임도 제한되죠. 자, 탱크들 체력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만 당장 어떻게 가서 견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벌처로는 예, 하이테플러 예, 암살해줘야죠. 거기에 마인까지 심으면서 더욱더 본진에서 꽁꽁 묶이는 박정석입니다. 자, 당장은 지금 드래곤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에요. 박정석 캐리어라도 나오도 캐리어 나와도 사실 이렇게 뭐 잠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질럿 드래곤과 템플러로 뚫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저 언덕 그 힘을 다한다는 바람이 맞죠. 자, 그래도 질럿이 집중력, 집중력. 예, 그렇죠. 오로지 맷집으로 버텨야 돼요. 박정석 선수 한 번 더. 아, 탱크들이 바짝 모여있긴 한데 야, 워낙 오! 아! 거기에 어느새 12시 멀티 쪽 리버 두 개나 들어갔어요. 이거는 예, 엄청난 반전이 나오는 굉장히 야, SCB 다 잡았어요. 16킬. 네, SCB 16킬 들어갔고요. 자, 거기에 뒤쪽에 탱크가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앞마당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 미네랄 멀티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앞마당 쪽에서 SCB들도 많이 나눈 걸 네, 테고요. 연구 선수는 오히려 SCB 손해 정도는 작은 일이다. 네. 그냥 어떤 대인의 마음으로 줄 건 주고 네, 그리고 난 더 큰 걸 얻어가겠다라는 계산이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예, 탱크 4기 정도인데 이거는 컨트롤하기에 따라서 리버 2기가 지금 온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친구들이 수비에 가담을 해주게 되면은 리버 와요. 리버 돌아옵니다. 아, 네, 리버 오면 막네요. 자, 잘 내려야 돼요. 뒤쪽에 마인도 심어져 있습니다. 바로 병력을 합류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 말입니다. 리버가 2기예요. 아, 질럿으로 네, 슬롯 체인지. 자, 드래곤 앞서서 가고요. 아, 뒤쪽에 네. 리버 활용 발이 될 수 있어요. 질럿도 하나씩 떨구죠. 자, 이거 어떻게든 막아내고 아니죠, 걷어내야 되는 박정석이고요. 와, 아슬아슬하네요 진짜. 야, 리버 예, 연보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자, 결국 탱크 걷어냈어요 박정석. 대단하네요. 야, 손에 땀을 쥐는데 지금 네. 아, 근데 중간에 연보성도 지금 하나 없이면은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박정석 선수 지금 7시 지역 캐리어 오늘새 캐리어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박정석. 네, 캐리어를 지금 누르기는 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에요. 네, 일단 연보성수가 걷어내야죠. 바짝 허리띠를 조이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은 걷어내고 한시는 돌릴 때 그때 캐리어를 가도 됩니다. 자, 게이트웨이 5개에서 일단 지상 병력 위쪽도 같이 뚫어내고 있는 박정석. 와, 진짜 오늘 경기들 하나같이 다 왜 이럽니까? 아, 티켓이 한 장밖에 안 남아있다 보니까 선수들도 진짜. 자, 그러나 벌처 특공대가 또 활약하기 시작했어요. 네, 마지막 한 명 뽑는 거 정말 피마르네요 진짜. 네. 아, 제 마음 같아서는 두 명 다 올리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뭐 그런 좀 많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정말 예.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이런 경우 양쪽 다 공일업식 되어 있고요. 예, 스타딩도 나와주 진짜 대박인데요. 예, 지금 오, 캐리어 갔어요. 캐리어 눌렀어요. 네. 일단 스캔 다시 한번 뿌려보는 연보성. 게다가 여기 젤라 같은 걸 깨면서 이제 연보성을 흔들 체제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나 지금 리버가 저렇게 빠져도 됩니까, 박정석? 예! 리버 있나 없나 딱 확인하고, 예, 연보성 이제 밀고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예, 템플러 요격하. 아니, 왜 연보성 선수 피해를 입더라도 템플러 점사를 좀 해줘야죠. 그걸 너무 안 하네요. 자, 그럼 그 사이에 셔틀은 어느덧 다시 연보성 선수의 멀티 진영으로 갔어요. 야, 질럿이 마인 다 제거했고요. 아, 연보성 선수 다 좋은데 그, 한 템플러로. 예, 네, 셔틀 1.4만 좀 해줬어도 전투에서 큰 도움 되는 게 맞아야죠, 진짜죠. 자, 이 군대가 이거 나머지는 질럿질로 걷어내는 박정석이에요. 연보 선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소수의 병력으로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박정석은. 작은 전투에서 이득을 많이 얻고 있어요, 박정석 선수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만 가면 캐리어 나옵니다, 박정석. 아, 나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소수의 캐리어만으로도 연보성 선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본진 쪽에서 계속 지금 연보성 선수는 앞마당 밖에 자원이 안 돌아가고 있죠? 아, 그리고 한시 쪽은 박정석 선수가 또 가져가요. 여전히 자신의 집 앞은 집 문은 연보성이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도 잘 막고 있고, 자 이제 리버드 돌아왔네요. 진짜 놀랍네요. 그러게요. 그 뭐랄까 그 시즈 탱크의 포격 이후에 어떤 그 이 시즈 탱크의 그 공격 쿨타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또 연보성 선수의 허점을 찌르려고 움직이지요 박정석.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보성 선수의 일곱실 모릅니다 지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잘만 조여갖고 이 조이기 라인 끝끝내 끊이지만 않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렸다 리버 뚫기. 아 네. 그러나 샷팀은 잡혔습니다만. 야. 여기 또 타격 크네요. 근데 네. 여기서 본진만 다 걷어내면 캐리어 나와도 골리앗을 막을 수가 있는데 여기 태양이 멀티 밀리면 골리앗 나올 힘이 없어지겠네요. 네, 자원이 없어지겠네요. 네. 네. 아 캐리어 뜨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드디어 움직입니다. 굳이 수비하러 갈 필요가 있나요 저게? 예, 저걸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얻는 그렇죠. 아 그게 아니라 저게 그냥 나오는 예? 예 가까운 거리 북쪽으로 북상해가지고 테란 본진만 가도 좀 근데 본진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캐리어가 더 모이죠. 야 리버 두기 뭐 네. 지금 차트를 잃었고요. 아직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캐리어 모았다고. 네. 연보성은 북쪽으로 가난하긴 합니다만 본진의 저 게이트랑 넥서스 파일론 다 날라가면은 캐리어 3대 한 번 더 누른 것까지 5대 그 외에는 누를 수밖에. 예. 일단 여기 발견했고요 연보성에서 네. 어. 자 그래도 지금은 캐리어 잘 네. 운영해야 돼요 박정석. 아 어느 정도 연보 선수가 알고 있었나요 캐리어를? 네. 그래서 물량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오히려 캐리어를 공격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더욱 더 조이기 라인에 강하게 도끼를. 아, 네. 마인 하나 하나가 낯따라주네요. 이거 이거. 이런 거 하나가 대박이었어요. 지금? 예. 자, 저런 거 하나에 승패가 갈리게 생겼어요. 예, 마인 역대방의 황제네요 정말. 그러게요. 자 이제 남은 건 골리앗인데요. 야 연보성 선수 진짜 잘 싸우고 있는데. 자 그리고 뒤쪽에는 캐논도 있습니다. 끝까지 박정석 선수의 본진을 두려워보는 연보성이에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프로토스가 해줬는데 아직 누가 이길지 결정이 안 되는 듯해. 그러게요. 손에 땀을 쥐네요. 캐리 한 개 터졌죠 지금. 네, 캐리어 4개였는데 3개를 지금 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골리앗까지 걷어냈어요. 골리앗이 안 와요. 자, 이러면 자원이 그만큼 네. 빡빡하다는 얘긴데요. 리버로 흔들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 거기에 다크 템플러까지. 네. 아, 이건 정말 연보선수 입장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지금 경기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간발의 자, 차이로. 그리고 연보성 선수 갖고 있는 병력으로는 한시 쪽으로 공략 들어가죠. 거기다가 이제 박정석 선수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 게 예, 셔틀 저쪽에 아까 그 전, 예, 생산 새롭게 셔틀 하나만 추가해가지고 좀 태우고 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리버를, 예, 지금. 리버가 기어다녀요, 지금! 다이어트 제대로 하게 생겼어요, 예, 리버들. 11킬 리버. 네, 11kg 리버로 들렸어요, 지금. 다이어트. 합쳐서 32킬이네요, 리버가. 아, 그게 바로 영원한 거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예, 아, 나 잡았어요. 야, 박정석 선수도 이마에 진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기어간 만큼 리버. 네, 이번 듀얼 토너먼트 최후의 경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뒤쪽에 스톰! 가장 처절한 경기로 스톰 풀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자, 탱크들 하나하나 걷어내고 있는 박정석. 아, 이렇게, 아 뒤쪽에 리버 와요. 네, 뒤쪽에 이렇게 리버 탱크 왔어요. 걷어내고 나면 와, 골리앗 맷집 엄청난 골리앗이었어요. 네. 자, 그러나 쉽게 여기 내주지 않는 박정석. 아, 통으로 안 맞았을 대단. 뿐이었죠. 예. 자 리버 두기 그리고 캐리어까지 있는 상황 캐논까지 박정석 한시 절대 네, 안 내주겠는데요. 네, 연보성 선수도 이런 상황에서 예 진짜 득달 같은 기세로 예 프로토스 막 예 이 정도까지 했는데 토스가 박정석 선수가 내가 이겼어라는 생각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멀티 하나만 더 있다면은 연보성 선수가 좀 센터 쪽 멀티 하나만 더 해준다면 자원 승리 안정적으로 되면서 저런 공격이 이틀째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 멀티가 불안해요. 멀티가 박정석 선수도 캐리어를 계속 지금 뽑아내고 야, 있는 모습이 있고요. 자원 들어오는 대로 지금 빡빡하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네. 투스타의 캐리어를 전부 못 누르잖아요. 여기에 또 진럽 하나가 이런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8킬 9킬 되겠네요. 이런 거 세라님 짝수라고 진짜 징그럽게 짜증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벌천이 이런 것도 이렇게 보내면은 막 신경 써서 일일이 컨트롤을 해주지 않는 이상 금방 녹습니다. 근데 프로토스 유닛들은 네? 몇 개만 이렇게 툭 떨궈놔도 오, 그래도 네. 예, 여보성 선수의 벌처 특공대가 들어왔어요. 네, 야, 여기 병력이 예. 몰려있는 틈을 타서 그걸 놓치지 않는 정도죠. 자, 그럼 꽤 많이 잡겠네요. 처절하기로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경기예요. 아, 자, 그러나 문제는 네, 리버 입장에서는 안 가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런 생각 하면서 말이죠. 네, 못 가죠. 네, 불러도 안 가. 뺄 살도 없어요. 네.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뼈만 뭐. 남은 리버들이에요. 예. 자, 그러나 프로브 잡을 만큼 잡은 연보성 선수도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속에 스캐럽은 붙여가지고. 자, 이제 캐리어들로만 아 그런데 캐리어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박정석 선수도 아, 힘들어요. 그러니 정말로 예, 경기가 빡빡하다는 겁니다. 네. 엄청나게 빡빡한 거예요, 양 선수 모두. 근데 캐리어가 이제 슬금 어느 정도 숫자 이상 모여갖고 협곡 지형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거 태산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나 중앙 쪽에서는 벌처만 다수 운용할 뿐. 오. 그래도 기어이 예. 박정호 선수가 멀티를 지켜내는 게. 네, 예, 또 벌처가 북쪽을 해서 예, 예. 아 벌처뿐만이 아니군요. 네. 한번 대병력들이 예, 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맞아. 박정호 선수가 막아내면 기어이 박정호 선수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연보성에겐 거기 탄플러도 있어요. 연보성에겐 마지막 기회나 다름 없어요. 자, 전열 재정비하고 오 너무 아 거기 탄플러까지요. 리버도 와요. 예, 탱크로는 리버를 점탈해줘야죠. 자, 리버 거기에 뒤쪽에 템플러 거의 아, 있습니다만 좋고 캐리어 상대해야죠. 야, 머리 위로 스톰제도. 그러나 캐리어 예, 지금 이 전투 자체는 캐리어 하나 예, 결국에 가서는 어느 정도 예, 이 성과를 야, 챙기는 모습입니다만 캐리어를 대부분 잡아낸 게 또 대박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자, 그리고 남은 병력도 더 있어요. 연보성 박정 선수도 너무 잘해주는데 연보 선수의 플레이는 무섭다. 네. 진짜 겁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소규모로 템플러로 아, 또 마지막 하나는 쓰질 못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연보 선수의 자원치도 떨어지고요. 박정 선수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 예. 버티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박정석 선수는 이제 캐리어 컨트롤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렇죠. 캐리어를 무빙을 시켜놓고 사이닉 스톰하고 리버 컨트롤을 막 해주고 있는 동안에 캐리어들이 예, 애초에 명령을 쫓아가지고 예, 그냥 무빙을 하다가 예, 골리앗들한테 많이 몸을 내준 거였고요. 자, 한시를 계속 공략하고 있는 연보성이고 연보성 선수 예. 뭐 잘 돌아갑니다. 바로 한시를 태야 돼요. 연보성 선수는 일꾼 게릴라 그렇게까지 많이 당하고 예. 지금 연보성 선수가 돌리고 있는 자원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방맥센터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내리기 위해서 예, 여기에 연보성 선수가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이유가 먹을 데가 없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저거를 갖다 연보성 선수가 빼앗아야겠기 때문이에요. 네. 본인 아래쪽 센터 쪽에 얼티는 수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네, 박정석 선수 7시 지금 자원도 바닥났죠. 아, 그러네요. 아, 자, 이러면 한시가 변수인데 넥서스 깨졌어요. 네, 연보성 선수는 지금 네, 12시쪽 자원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마당도 계속 그 견제를 당했기 때문에 남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와, 진짜 처절하네요, 지금. 네, 와, 딱까지 나왔어요, 예. 아. 아, 정말, 근데, 그런 감탄사 나올 정도로 하고 있어요, 양 선수들이. 기어이 연보성도 가져가나요? 자, 지금 남아있는 캐리어는 한 기밖에 안 네, 보입니다. 한시 멀티 바로 하면서 자원줄도 안정적으로 됐고, 게다가 박정 선수가 지상병력과 캐리어를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자원 소비가 극심했거든요. 캐리어 다 터지니까 갑자기 유닛 기근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캐리어를 정말 무서운 느낌. 예, 정말 아쉽네요. 웬만해서는 포토스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포스. 연보성 선수가 워낙 또 프로토스전이 좋아요. 5게임에서 6승 3패 66.7%. 네, 여기서 연보성 좋아요. 선수가 이기면은 예, 그 테란드 포스 승리 1위 됩니다. 네. 아,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기어이 이경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조여 들어와요. 조여 들어옵니다. 테란 병력. 박정석 선수는 조금 전에 그 캐리어 그 좀 허무하게 이런 이것이 너무 더 천추의 한으로 남겠고요. 만약에 진다면 네. 물론 아직까지 박정석 선수가 진 건 아니에요. 아, 땀 흐르는 거 보세요. 박정석 선수. 양 선수 모두 다 정말 정말 처절합니다.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 좁은 길을 통해서 나가면서 싸운다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템플러 일단 질럿들만 내렸어요. 자, 그쪽으로 시선 끌면서 이쪽을 뚫겠다는 생각이었군요. 일단 탱크들만 제압하면 어쨌거나 골리앗 부대 정도는 지상 뒤에 또 잔뜩 오고 있죠. 대란 병력. 자, 골리앗들은 스톤 맞고 많이 또 약해졌고요. 그동안 먹은 보니까 다 벌총구 같은데요. 그동안 먹은 자원은 프로토스가 많았어도 이제부터는 테란이 많거든요. 지금 이 병력으로 한시 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박정석 한시 밀면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죠. 아, 연보성 선수 일부의 탱크들이 또 있고 그런데 움직이네요 지금. 네, 밀러 움직이네요. 가죠. 아, 네. 그러나 수비 병력도 연보성 선수가 꽤 있습니다. 자, 그래도 스톰 골리앗들 상당히 제거했고요. 싸우려면 확실히 싸웠어야 되는데 달라졌죠. 야, 탱크 머리 위로 스톰. 역시 스톰은 강력해요. 뒤쪽에 골리앗. 처절함의 정도가 이거는 강산을 뛰어넘네요. 예. 와, 정말 오금이 저릴 지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자, 드래곤들이 다섯 기 가량 남아 있고. 아, 진짜 이 객관적인 누가 지던 간에 호탈함이 아주 그냥. 그래, 지금 캐리어가 지금 세 개인데. 아, 연보성. 아, 연보성 선수가 약간 좌불안삭 됐어요. 이게 진짜 어떤 선수가 올라가든지 간에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인 위치에서 중계하고 있는 중계진들이 이렇게 막 이런데. 양 선수 중에 한 선수를 오매불망 응원하는 팬들은 지금 아주 가슴이 터집니다. 지금 한시 연보성 멀티 밀어냈어요. 박정석이. 자, 그러면서 어느덧 캐리어도 3개 됐군요. 캐리어가 지금은 여기까지 왔지만 센터 멀티를 최대한 견제해줄 수 있었고 한시 멀티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어떤 병력을 양분했지만 조합으로 승부를 한 거죠. 박정석 선수는요. 네, 많진 않았어도 조합의 위력입니다. 조합의 위력. 아, 스톰도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자, 템플러 워낙 잘 쓰는 박정석입니다. 이쪽 멀티를 이제 탐을 낼 수밖에 없는데 네. 그야말로 지형을 활용해갖고 캐리어가 테란을 괴롭힌다고 했을 때 제일 수비하기 까다로운 멀티거든요, 여기는. 아, 혈압 높으십니까? 저희 중계하다 혈압을 없애야 될 지경입니다. 야, 연보성 선수도 아직까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지금 완전히 프로브까지 전투 유닛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나 소중한 상황이죠. 자, 한시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시 박정석이 넥서스 자원이 거의 없을 텐데요. 엄버성 선수.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경기예요. 무지하게 가난한 장기전입니다. 엄청나게 가난한 장기전. 그러니까 이거 자원 하나 먹자고 선수들이 이렇게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아, 여기 수비하기 위해서 연보성이 다시 왔죠. 그렇죠. 지금은 대형들 살짝 빼주는 게 맞았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인터셉터 한 기도 아쉽고 처절한 순간입니다. 지금 캐리어 하나 더 나왔어요. 이거 야금야금 모이는 게 이게 무서운데. 이게 왔으면은 템플러라도 하나 어떻게 척살하고 빠졌어야 되는 건데 저건. 자, 이제 스타게이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원이 빡빡해 없어요. 자원. 지금 둘 다, 연보성, 박정석 모두 유닛 하나하나가 너무도 지금 금벌처, 전부 금드래곤, 금캐리어 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 조심스럽죠 지금. 자, 특히 박정석 선수 캐리어를 잘 써야 돼요. 저렇게 몸을 내주면 안 되죠 캐리어가 또. 뭘 한 겁니까 지금 또? 커맨 센터를 쐈어요 지금. 약간 평정심이 지금 유지가 될리 없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엄지락 뒤치락 박정석 선수 쪽으로 또 슬슬 넘어가서 정말 그 한시 끝내 밀어내고 지금 연보성 선수가 잡는가 하더니 그걸 또 다시 밀어내고 다시 또 뺏어왔잖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연보성 피나는 선수가. 그러나 골리앗 숫자가 하나 지지치기 전까지도 내가 죽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연보성 선수 끝나고 나서 너무나 분해하는 그 표정이 이 순간 나옵니다. 영웅의
시간에 귀한. 네. 대충 어떻게 쓱쓱 해갖고 뚝딱뚝딱 이러고 올라온 거를 두고 영웅의 귀환 그러면은 좀 예, 뭔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제대로 귀환했어요. 저는 박정석 선수가 우승했을 때를 예, 더듬어 기억을 더듬어 떠올려보면 모든 무게 하나하나를 진짜 처절하게 겨우겨우 덮어내야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웅 코스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그림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원 쳐다보는 이 자가 말이죠. 정말 멋있었습니다. 박정석과 연보성의 저렇게 온몸에 흐르는 땀을 볼 수 있는 이런 경기. 아, 양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는 박정석 선수가 마지막 남을 스타리그 티켓을 가져가네요.